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이야기에서 이 베이징에서 큰 사고를 친 뚜정이 동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한동안 자숙하며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놈은 이름이 황수린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돈이 좀 있는 사업가였었다고 합니다. 뚜정 아저씨, 제가 요번에 크게 한 투자해서 대호텔을 짓거든요. 호텔 이름은 아직 안 정했는데 이 호텔 안에서 저 카지노를 한 크게 해보려고요. 그러니 정거 제 뒷배경이 되어서 이 호텔과 카지노를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? 그래. 여러분, 한 사람이 멘트가 엄청 크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?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도 이 돈이 막 저절로 찾아오는 거라고 하는데 이 황수린이라는 놈이 모든 자금을 대서 여러 자격들을 얻어 호텔을 다 지어놔도 이 뚜청 같은 공산당 이세놈과 나눠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든든한 전기 빼기 없이 어떻게 그 사회주의 나라에서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요. 그러자 곁에서 듣고 있던 따즈가 한마디 낑겼다는데 광저우라고 광저우시라고 하면 우리가 멘트 빵빵하지. 그 광저우시에는 우리 예상거가 있다 아이가. 네, 개국공신 10대 대장군 예제잉이 셋째 아들 예상거 오랜만이죠. 하지만 두청이 근데 그 만약 한다고 치면 너 내한테 지분을 얼마나 줄 수 있는데? 그러자 뚜청거 요 호텔과 카지노 운영에 드는 비용을 다 빼고 우리 7대3으로 나눕시다. 어떻습니까? 그러자 7대3이라고? 그럼 내가 7이야? 그러자 황수리는 물론이고 이 주위의 다른 놈들까지 다들 휘둥그레해서 바라보는 거였다는데 아니 이런 양심 없는 양아치 이세놈을 봤나요? 이제 그 투자와 작업은 황수린이 다 했는데 지가 치를 먹는다고? 하지만 하하하하 뚜청이 아주 재밌다고 웃어대는 거였다는데 농담 좀 해봤다 이것들아. 조크 조크 모르니? 뭘 다들 이렇게 정색하고 있어? 에이? 내가 뭐 설마 진짜로 치를 먹겠다냐? 그러자 다들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 뚜청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고 하겠죠. 근데 호텔 카지노라 뚜청이 그래도 심드렁해하는 거였다는데 그까지 그 하게 되면 뭐 얼마나 버는데? 에이? 어디 뭐 자그마한 비즈니스라면 내 그 예상 그다 얘기하기도 쪽팔리지 않겠니? 그러자 황수린이 이 뒤통수를 쓱쓱 긁으며 얘기하는데 뭐 이 처음엔 다 자그마하게 시작하는 거죠 뭐. 제가 이제껏 모아온 브로커들 매상으로 예측하게 되면 그냥 한 2억 위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. 그러자 에이 야야야 아서라야 뚜청이 시끄럽다는 듯이 손을 허이허이 저는 거였다는데 1년에 2억 위에? 하참 뭐 곧 쥐꼬리만한 규모로 내 뚜청이 어디 가서 이 멘즈를 쓰기 쪽팔리다야. 뚜청이 대가리를 절레절레 저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에? 정거 1년이라고요?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달 예상 수입이 2억이라는 건데요. 1년이면 아무리 못해도 한 25억 위엔쯤은 될 거고 그럼 뚜청 형님이 앞에 목숨 1년에 7억 5천 정도는 되겠는데요. 뭐 얼마라고?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뚜청 따즈 왕롱장 쪼의 날 다들 두 눈이 떼꾸내졌다고 하는데 1년에 그리도 많이 번다고? 하 그러자 이 곁에서 왕롱장이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다는데 그 자그마한 호텔과 카지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내 왕롱장이 1년 수입과 같다고? 물론 이 호텔과 카지노는 여러 수많은 주주들이 나누는 거고 왕롱장은 그 자신이 가겠지만 말입니다. 그러자 이때 이 뚜청이 곁에서 한 놈이 발뜨덕 일어나면서 척척 안배를 하는 거였다는데 야야 우리 이러한 중요한 얘기는 어디 가서 술이나 한 잔 빨면서 하지 뭐. 내 오늘 저녁에 다 안배할게. 그럼 이는 누구였을까요? 바로 그 야가 빠질 대로 야가 빠지 늑다리 여우 따즈였었다고 하는데 이는 지금 어떻게 자기도 그 안에 함께 섞여서 뭔가 먹을 게 없겠냐 내서 이러는 건데 하지만 뚜청이 기회를 주겠습니까?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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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쯔거 우리 젊은이들은 1차로 곧바로 나이트로 직행할 건데 쯔거는 그러한 시끄러운데 싫어하시잖아요. 그냥 저 왕롱짱이라 바둑이나 두시죠 뭐. 네 비록 아직 어리긴 하여도 요 야가 빠진 걸로 치면 뚜청이 절대로 안 지는데 왜나나 그리고 타우창아 빨리빨리 움직여라. 에 우리 그 나이트 늦겠다야. 그러자 에 이제 밤 7시인데 저런 치사한 놈을 봤나요?
까지는 혀를 긁긁차며 아쉬워하면서 다시 눌러앉았다고 하는데 만약 이게 1년 전이었더라면 네, 그 두창이 무조건 까지를 통해야 예상 거랑 얘기가 통하겠는데 하지만 이젠 두창도 그 예상 거랑 충분히 친해져서 이러한 부탁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튿날 두창, 황수린, 쩌웨난, 타오창 이렇게 4명만 광저우시로 출발했었다고 하는데 이어가는 길에 두창이 뭔가 생각이 났던지 황수린한테 한마디 하는데 그 호텔 이름은 아직 안 지었다고 했었지. 이러자 바이테어 주댄 즉 백조 호텔이라고 지어라. 그러자 이 곁에서 쩌웨난이 키득키득거리는 거였다는데 청거 혹시 그 저번 이야기에서 봤었던 그 백조 누님이 생각나서 그러는 거죠? 에? 맞죠? 네, 혹시 저번 이야기에서 기억나시나요? 두청 이놈이 그 베이징이 연회에서 만난 흡사 그 백조처럼 아리따운 여자 말입니다. 그 여자를 좀 어째볼까 해서 껄떡거리다가 그만 사람까지 죽이게 되었잖아요. 하, 내 그 기름진 돼지 주호만 아니었더라면 함 좀 어떻게 해볼 수도 있었겠는데 아쉽구나. 그 뒤에 베이징 시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. 그 백조 누님은 유일하게 내 눈에 들어왔지만 해먹지 못한 여자야. 그래서 두청이 호텔 이름은 백조 호텔이라고 지었었는데 아직도 광저우시에 가면 있는데 아주 그냥 으리으리한 이 5승급 호텔에는 두청이 지분이 있다고 합니다. 이어 광저우시에 다 도착하자 와 이게 누이게야? 너 그 착하디 착하다던 두청이 아니니? 하하하하 반갑다야 어서오라. 예상 그가 집 앞에서까지 마중을 나와서는 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였다는데 이때까지 위쪽의 놈들은 다들 그 두청이 깡패 본색을 몰랐었다고 합니다. 아직도 그냥 귀엽고 착한 어린애로 봤었다고 하는데 예 예상 그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. 저 근데 다름이 아니다 요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어서 그러자 예상 그는 부탁은 무슨 내 너네 애비 두칭링과도 아주 매우 친하다. 다 한 집 식구인데 시원시원하게 얘기해봐라. 뭔데? 그러자 그럼 삼촌 저 다짜고짜 본론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. 저 요번에 호텔 하나를 맡게 생겼는데 그 안에다가 카지노를 오픈하려고요. 그래서 말인데 예상거가 우리 카지노의 뒤를 좀 봐달라 이겁니다. 그럼 이 광저우시에서 그 누가 와서 뭐라고 하겠냐고요. 하지만 일단 스톱 스톱 그 예상거가 스톱 외치는 거였다는데 너 뭐라고? 두청아 내보고 카지노의 뒤를 봐달라고? 아니 이 장군이 아들인 내 예상거를 보고 카지노의 큰 장처를 해달라고? 아 설아 이놈아 우리 가문이 어떠한 가문인지 아니? 네, 이 예쟁잉은 중국 10대 개국 장군인걸요. 하여 그의 가문은 인구 2억이나 되는 광둥성을 이 쥐락피락하고 있었으며 이 사명감이 아주 엄청난데요. 두창아, 그 뭐 합법적인 사업도 많잖아. 에이, 뭐 부동산 개발업이라든가 석탄 채굴업 같은 거 뭐 그러한 광명정대한 사업들이 많은데 왜 하필 카지노인데? 그까지 격이 떨어지는 거 해서 뭐한다냐? 아니 누가 들었으면 내 이 장군이 아들이 먹을 밥이 없어서 이제 도박장에까지 손을 대는가 하겠다야. 아 설아 이놈아 너가 뭐 다른 거 큰 거 하겠다면 내 나서 주겠는데 이건 아니야. 그 예상 거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두청이 이 끙끙거리며 한참 동안 생각해 보더니 다시 얘기를 꺼냈는데 예상 거 아니면 이 저희 지분을 조금 떼서 드릴까요? 하지만 하참 너 우리 예가 가문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. 너 우리 가문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뭐 호텔 지분이고 뭐고 아니 근데 그거 얼마나 줄 수 있는데 예 뭐라고요? 예상 그 금방 뭐라고요? 네 그 아까까지만 해도 뭐 장군이 아들이고 사명감이고 하고 뭐라고 하던 예상 그가 이거 뭐죠? 이 지분을 주겠다니까 다짜고짜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거였다는데 이러니 이 있는 놈들이 그 날씨처럼 마구마구 막 바뀐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예상 그 아까는 그렇게도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또 되는 건가요? 그러자 잡소리 제치지 말라 이놈아 그 지분을 몇십 프로나 넘길 수 있냐만 얘기해. 그러자 그러면 이 저희 지분 10%를 빼드릴게요. 10%라?
도청은 그 자신이 지분 30% 중에서 10%를 떼서 줬다고 하는데 비록 지금 예상가가 10%밖에 안 된다기에 시큰둥해 있지만 나중에 이놈이 배당금을 받고는 아주 그냥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. 지분이 10%밖에 안 되었었는데 1년에 2, 3억 위엔씩 들어왔으니 말입니다. 이러한 기생충 같은 놈들은 여기저기에다 빨대를 꽂고는 쪽쪽 빨아먹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전개 쪽에다 얘기를 잘해놨으니 경찰 측은 이제 봐도 못 본 채 할 테고 이 카지노가 영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그러자 말입니다. 그 카지노는 아주 그냥 대박이 팍팍 터지는 거였다는데 어떤 날에는 하루에 1억 위엔씩 터졌으니 어떻겠습니까? 전에 그 황수린이 매우 겸손하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돈을 와락와락 쓸어 담으면 될까요?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있겠습니까? 만약 여기가 동북이라면 이 정계와 흑사회가 함께 뭉쳐서 일이 매우 쉬워지겠는데 그 두청과 쪼웬난처럼 두청이 봐주라고 하게 되면 웬난이 두말 하겠습니까? 하지만 그 광둥성이 흑사회는 달랐다고 하는데 정계 쪽의 일은 정계 쪽의 일이고 흑사회 쪽의 일은 또 따로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. 광저우시 흑사회는 하얼빈처럼 통일되지 못하였었고 이 여러 개의 조직들이 각자 자신이 나와 바디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차오산빵이라는 조직이 바로 이 두청이 백조 호텔 부근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호텔 측에서는 지금 돈을 그냥 막막 퍼담고 있는데 한 세 놈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니하오아 우리는 차오산빵이 차일로다 파이다 그리고 내는 군사를 맡고 있는 순지홍인데 너희 바닥에 누대대 아느냐? 네 광저우 쪽의 사투리는 원래 좀 이렇게 많이 부드러운데 동북에서 니하오 하게 되면 요 남쪽에서는 니하오야 뭐 요런 어투인데 그러자 황수린이 얘기하는데 예예 어르신들 저 당연하게 잘 알고 있었죠. 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. 저희 그럼 1년에 얼마나 받쳐올리면 될까요? 그 황수린은 이 바닥의 룰을 잘 알고 있었고 아주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니 태도 괜찮다 더도 말고 딱 1년에 그냥 500만 위에만 받쳐라 그리고 만약 이 도박장에서 깽판 치는 놈이 있으면 우리가 다 처리해 주는 거니까 뭐 그냥 우리가 공짜로 받아먹는 거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? 그러자 예 당연하죠. 저 돈을 준비해 놓을 테니 3일 뒤에 다시 오시겠습니까? 그렇게 순지홍이란 놈은 매우 흡족해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는데 카지노에서 보호비로 500만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황수린은 당연하게 그냥 줘버리고 말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얘기를 전해들은 한 놈이 부랴부랴 달려오는 거였다는데 황수린아 너 뭐시라고? 너 그 차오산빵인지 뭔지 하는 놈들한테 빙으로 500만 위씩 주려 했다며? 네 그럼 이건 누구겠습니까? 바로 이 심심하니까 카지노로 놀러왔었던 쪼에난이었다고 하는데 너 그 하얼빈에서 냉대에서 빙을 뜯어내려던 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? 이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워서 아직도 각자 다른 곳에서 썩고 있겠지. 주지 말라 응? 내 가서 정거한테도 얘기를 한 넣어줘야겠다. 그렇게 웬난이 황수린을 끌고 이 두청이 호텔 룸으로 가서는 문을 쾅쾅쾅쾅 두드렸다고 하는데 정거 낸다 내 이 귀인이 할 얘기가 있었어요. 하지만 말입니다 벌컹 이 문이 벌컹 열리자 그 쪼웬난과 황수린이 두 눈이 휘두그레해졌다고 하는데 네 왜냐면 문을 열어주는 건 한 러시아 백마였었는데 몸에는 실 한 오리도 걸치지 않은 채로 문을 열어줬으니 말입니다. 요 뽀야 피부에 이 울퉁불퉁 굴곡진 몸매 그 웬난과 황수린은 두 눈이 떼꾼해서 이 뗄 줄 몰랐다고 하는데 어 왔니? 들어오라! 그 룸 안에서는 두청이 목소리가 울려 퍼져서 그 안쪽으로 바라보는 두청이 놈이 또 다른 백마를 안고 있는데요. 이놈이 백마 두 명을 하룻밤에 그 웬남과 황수린이 입을 쩍쩍 다시며 바라보는데 두청도 벌거벗은 채로 척 일어서는 거였다는데 이어 호텔 가운을 척 두르고 시가 담배 한 대를 물고 불을 붙이고 입을 여는데 왜? 마음에 드냐? 어? 가져다가 써라. 우리끼리 뭐 네 거 내 거 어디 있니? 너희들 두 명에서 한 명씩 데려가면 딱 되겠니 뭐. 근데 그래 무슨 일인데?
그러자 외나니 입에서 질질 흐르는 침을 닦으며 얘기하는데, 아 예예 저는 저 오른쪽에 더 큰 암소를 하겠습니다. 아 그게 아니라 정거 뭐 조산빵인지 뭔지 하는 것들이 이 황수린을 보고는 보험이 500만 위씩 내놓으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놈이 그것이 덜컥 오케이를 해버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에? 그러자 두 청이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는 거였다는데, 정말이야 에이 황수린아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, 왜 나니 지금 얘기한 내용 맞니? 그러자 황수린이 예예 정거 이거 광동성과 동북삼성은 이 룰이 다르답니다. 여기서는 정기 쪽에 승인을 받아도 그 흑사회 쪽에는 또 따로 보호비를 내야 된답니다. 하지만 꽉 그 두청이 책상 꽉 하고 내리까는 거였다는데, 헛소리 제치지 말라 이놈아, 그게 어디 500만이 문제야? 그거 이 깡패 맨즈 문제가 아니겠니? 그러자 이 곁에서 웬나니 다짜고짜 핸드폰을 빼드는 거였다는데, 잠깐 저 지금 당장 제 하얼빈의 아그들을 불러드릴게요. 예 뭐 조산빵이고 뭐고 아예 그냥 싹 다 밀어버리죠 뭐. 그러자 뭐 순간 두청이 머릿속에는 그 아마 하는 요괴들이 떠올랐다고 하는데, 스톱 웬나나 그만해라. 뭔 동북에서 그 먼 데서 사람을 부르겠니? 두청이 생각하는데, 그 당리창이고 야바고 싸화고 불렀다가 또 몇 명이나 죽이겠는지 어떻게 안답니까? 그럼 또 그 골치 아픈 뒤처리를 누가 하냐고요? 그러면 이제 누굴 부를까요? 리정광이요? 만약 여기가 베이징이었더라면 리정광을 불러도 되겠는데, 여긴 제일 남쪽에 광저우시잖아요. 리정광은 아무리 힘센 공산당 이세라고 해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이 밑에 개 스타일은 아닌걸요. 광저우시 부근이라 하면 아 맞다 그렇지, 두청이 머릿속에는 한 인물이 떠올랐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, 다음 회에 또 짜잔.